함께 종종 주최하고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동북갑 지역위원장 천준호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을병 그리고 도봉갑을 강북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5인을 초청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정치 역할, 다가올 대선에서의 각 후보들의 각오와 생각들을 들어보고 당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밑거름을 낼 수 있도록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대한민국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강연회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림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어서 단상 위의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신 주최자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을 우원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원갑의 고영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북을의 우리 박용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노원병의 황창화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네, 반응이 가장 뜨거우시네요. 오늘 좀 푸셨나봐요. 네, 도봉을의 우리 오기영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수원병에서 김영진 의원께서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주신 우리 노원구청의 김성원 구청장님 함께 하십니다. 예, 여기 계시나요? 아, 저 뒤에, 예.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동지 여러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강연을 함께 주최해 주신 위원장님들 앞으로 모시고 인사만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상 한 분씩 보시지 않고 한꺼번에 다 올라오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올라와 주십시오. 마이크 무순으로 줄 서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마이크 지금 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 노원을 지역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소중한 자산인, 그리고 이번 이 복잡한 정국을 뚫고 나갈 지도자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이런 강연을 하는데, 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분들의 생목소리를 통해서 이 정국의 해법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건 참 뜻깊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시장님 말씀을 듣는데, 이재명 시장님 요즘 떠오르는 뭐 별 같은 분 아닙니까? 목소리가 작네요? 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원갑 국회의원 고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후끈 달아오르는 정치의 계절입니다. 네, 오늘 우리 당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등록 또 룰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26일부터는 우리 후보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좀 더 본격적으로 뛸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봄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재명 후보 열심히 살펴보시고 선거 끝나고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는 그러한 승리의 대선을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웅병 황창합니다. 요즘 참 힘듭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에게 좋은 훌륭한 인물들, 리더들이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대통령 뽑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국을 위원장인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뵈니까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제목, 우리 강연 제목이 너무 눈에 확 띕니다. 혁명적 변화, 두려움에 맞서라 라고 하는 강연 제목. 마치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전율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브라질 대통령 룰라 대통령의 그 표제였던 선거 슬로건이었죠. 행복해지길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생각나게 합니다. 근속 노동자 출신으로 브라질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바꿔냈던 사람처럼 15세 소년 노동자 출신의 이재명 시장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신형 엔진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함께 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모아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노봉을 오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 번 연속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한 번만 참석한 분도 있고 두 번 참석한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있습니다. 우리 당에 훌륭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간에 어느 후보가 결국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실 겁니다. 함께 하실 거죠? 네. 우리 단결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정권교체 반드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서시고요.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서 우리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큰 절을 대신해서 90도 각도로 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 인사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내려가시죠.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자, 오늘 강연에 우리 강연자를 모신 바로 이분. 얼마 전 출마 선언을 하셨죠.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꾸고 계신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아, 진심으로 박수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원식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3개 지역의 국가 합동을 개최한 이 강연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외 이 구를 합치면 웬만한 광역시만큼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주최 측에서 정해준 바에 의하면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30분 정도의 질문응답을 갖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제가 또 그대로 맞춰야죠. 저기 시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15분이죠? 그러면 45분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최대한 요약해서 제가 기본이 2시간이고 좀 심하면 3시간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총 시간 러닝타임 30,
1시간, 그리고 중에 30분 제 얘기하고 30분은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가시죠? 되게 바쁘신데 박수로 보내드리면 어떻습니까? 네, 가셔도 됐다고. 빨리 가세요. 네, 입장문 안 했어요. 빨리 가세요. 아 진짜요? 우리 박 의원님께 말씀해주자면 의원님도 한 표라고. 네, 알겠습니다. 괜히 앉아계신 것 같아서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혹시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너무 격화되고 그 결과로 혹시 갈라져가지고 옛날 87년처럼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의 팀입니다. 하나의 팀이고 정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이긴 게 첫 번째 과제고 누가 거기서 MVP를 먹을 거냐는 다음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하되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 승복하고 총력을 다해 서로 돕는다. 물론 제가 이길 거니까 그렇지만 근데 왜 웃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길 거니까 또 원래 사랑이란 주어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첫째로 거기서 실패하지 마라. 두 번째 모욕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결국은 우리가 함께 갈 동지들이다. 그 시합할 때 권투 규칙을 지키고 주먹으로 아무리 세게 때도 그건 당연히 있는데 오짓고 신뱉고 발로 차고 이러면 시합이 끝나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도 진짜 적이 돼버려요.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거는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도 꼭 지키자. 왜? 우리는 함께 갈 동지들이지 싸우는 적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거죠? 네. 저도 그럴 겁니다. 물론 제가 이길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여기 두려움의 맛으로 말도 되기도 있고, 우리 김성환 총장 같이 가셨나? 우리 김성환 총장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뭔 공통점이 있죠? 에헤이. 키가 작다니. 제가 키 상당히 큰 편이에요. 170을 넘었어. 우리 같은 점이 뭐냐면, 종북으로 몰려가지고 정미유 형이한테 소송해서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꼭 기억하세요. 종북. 우리 사회에는 신화, 금기 이런 게 참 많지. 그리고 이 신화와 금기는 누가 만드냐면 뭔가를 지켜야 될 기득권자한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줄처럼 못 들어가죠? 성황당에도 원래 다 금줄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힘센 사람만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금기들이 많은데 이 금기들을 깨지 않으면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일 힘센 조직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누가 제일 힘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이 힘이 제일 세죠. 물론 이건희가 더 센데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죠? 이재명이 제일 세죠.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전에는 정치 권력들, 또 그 이전에는 군부, 군인 세력들, 또 물론 그 이전에는 친일 매국 세력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경제 권력이 이 나라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촛불 들고 한 얘기가 있죠. 첫째, 박근혜를 구속해라. 박근혜를 퇴진시키라. 두 번째, 새누리당을 해체하자. 왜? 몸통이니까. 세 번째, 남은 부하가 현재 뭡니까? 재벌을 해체하자. 이 우리 시위대들이 촛불 민심이 주장하는 이 구호, 이 구호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겁니다. 그렇죠? 재벌 체제를 해체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재벌 체제 해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재벌 기업을 없애자고 내가 주장했다고 어떤 이사한자들이 자꾸 음해를 하는데 제가 재벌 기업을 없애자고 할 만큼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재벌 기업들을 부당하게 지배하면서 이 재벌 기업들이 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비자금 만들고 정견 유착하고 중소기업 착취하고 노동자 탄압하고 필요하면 남 기술 개발하는 거 그냥 뺏어가지고 하고 혹시 고발당하면 검찰에서 담당 직원 벌금 몇 푼 내고 끝내버리고
이런 짓을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그 핵심 중에 핵심, 바로 이 재벌 가문들의 비정상적 체제를 싹 드러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드러내면 재벌 기업들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서 내가 보면 주가 올라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 재벌을 그 가문을 싹 떼내가지고 그 삼성 개업자들에게 개인 못하게 하면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주식을 안 하셔서 모르구나. 돈 없으시죠? 주식 살 돈 없죠? 어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지? 예? 네? 그렇죠? 뭐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이건 알아놔야죠. 그 회사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 이 지배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디 암정뉴스들 싹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그래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과 꿈을 다 빼앗아가버린 이 비정상 체제, 이 비정상 체제의 근본적 뿌리는 바로 재벌입니다. 재벌인데 우리가 또 금기가 있잖아. 재벌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재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재벌 체제 해체가 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요. 재벌 체제 해체하자고 했더니 나만 지금 몰려가지고 왕따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재벌 체제 해체하도록. 근데 우리 재료 구호하면 구호. 우리가 뭘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호 한번 할까요? 예! 재벌 체제 해체하라! 재벌 체제 해체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됐죠? 그건 안 하면 안 돼.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금기로 되어 있는 얘기를 제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금기를 깨야 돼요. 대한민국의 금기 중에 하나가 종북몰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우리 김성환 청장 얘기를 왜 드렸냐면, 아니 김성환 청장하고 저하고 박원순 시장이 종북 성향이란 단체장들이라고 선거 직전에 이렇게 트위터에다 써가지고 저를 음해를 하길래 이거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사회는 종북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종북몰이라 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면은 너 아닌 거 증명해봐. 우리 박용진은 종북이죠. 옛날에 진보운동에서 종북이죠.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닌 거 증명해봐. 증명 못하죠? 종북이지. 종북이지. 아, 강북이에요? 아, 열심히 바뀌었군요. 아, 종북이에요. 심지어 김일성 개새끼 해봐. 못하죠? 못하네. 종북이죠. 이렇게 몰아왔는데, 이게 이 종북몰이가 이 남북 분단을 악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온 이 소위 분단 세력들, 이 분단 세력들의 그야말로 전가의 모두 아닙니까? 하다 한데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종북몰이. 저번 선거 때도 그랬죠? 종북몰이. 이번에도 좀 몰린다 싶은 종북몰이.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곧 종북몰이가 나올 거예요. 이 종북몰이를 우리가 반드시 깨야 그 다음을 갈 수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다가 우리 김태동 교수께서 저한테 가르쳐준 건데 곧 일이 있더라고요. 이 불공정한 사회, 이 불공정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숫자로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하나 도움을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 소득 중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이 80%였거든요. 80%. 이게 90년대 중반까지 80%였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서 생산성이 총 늘어나면 이 80%로 계속 유지하면서 노동자들도 좀 더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90년대 중반부터 딱 올라가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져서 지금 얼마냐면 70%. 10%가 떨어져요. 10%. 노동 분배율이라고 그러죠. 노동자들이 가진 뭐 노동자들이 누구예요? 곧 가게죠. 국민이죠. 근데 10%가 떨어졌으면 작년에 우리가 1,559조 원 정도를 생산했는데 뭐 GNI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충 10% 잡으면 150조. 이 150조를 여러분들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인당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하도 많은 계산이 안 돼요. 150조 나누기 5천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1인당 300만 원씩 받을 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1인당 300만 원. 엄청난 돈이죠. 355만 원. 맞죠? 그냥 이 불공정함 속에서 우리는 받을 걸 못 받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게 한 해만 그러냐? 매년 그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가계부채가 쫙 늘어난 거죠. 1300조까지. 왜? 돈은 써야 되겠는데 돈이 안 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빚을 내죠. 정부에서는 빚을 내줘요. 왜? 국민들 주머니 합의해가지고 구매력, 돈을 못 쓰니까 경제가 수도비력이 생겼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돈을 다 빌려줘. 빌렸어. 그래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거죠. 1300조까지 오니까 야, 더하다가 큰일 났겠다 싶어서 지금 막았어요. 그럼 앞으로 국민들이 무슨 수로 돈을 씁니까? 돈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침체되다가 스톱해버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불공정으로부터 오는 일이다. 근데 이런 불공정을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혜택 보고 있어요? 이 불공정한 구조로부터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이 득을 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기업도 그냥 보통의 기업들 득을 못 봅니다. 다 영업이 겨우 돼가지고 그야말로 속도말로 똘똘하고 있고 뭐 흑자도 못 내고 그냥 좀 흑자 내면은 단가 후레치 가지고 대기업 재벌들이 쪽쪽 빨아가거든요. 그냥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대 재벌 기업이 무려 돈을 750조. 제가 이 750조 숫자를 외웠는데 그 사이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770조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30대 재벌에 770조가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서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쌓여있는데 이 돈이 거기에 뭉쳐있으니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까? 경제라고 하는 흘러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근데 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의 핵심은 결국 정부가 강자의 횡포를 막고 강자의 부당한 이익을 일부라도 회수해서 다수의 약자들을 부축해서 같이 살게 만들어야 이게 경제도 살고 사람들도 희망이 생기고 나라가 전선을 찾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결코 약자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나 강자의 편을 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하고, 일 벌려라서 일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멕시코도 아무리 일 많이 한다는데, 실제로는 보고 자체를 순옹택으로 해가지고 멕시코보다 더 많이 일할 거라는 게 학계 추정입니다. 일본보다 1년에 두 달을 반을 더 일해. 근데 반도 월급이라고는 보수라고 하는 시간당 이동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계 소득이 줄어가지고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거지 되고 있어요. 방법은 노동자들이 싸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싸울 수 있게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을 빨리 확대하고 현장에서 불법노동을 감시해서 못하게 만들고 사용자들이 불법노동하면 시키면 그 잡아다가 혼종 내고 저는 가능하면 감옥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삼성 계열사들이 그러면 실제 의사결정권자가 이재명이니까 노동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는 약 3천억이나 5천억 뭐 1조 이렇게 해먹어도 재벌은 절대 처벌되지 않아. 좋은 나라죠? 절대 빨리 재벌이 되세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정상으로 돌려서 노동을 탄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노동을 지원하는 나라가 돼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면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럼 좋은 일자리가 되고 노동자의 몫이 늘어납니다. 52시간 이상 일 못하게 막아야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52시간 이상 일 못하게만 철저하게 막으고요. 33만 개의 일자리가 그냥 글자리에서 바로 생겨납니다. 뭔 실업을 걱정해요. 40시간 이상 일 시키면 1.5배 주라고 시켜놨더니 실제로는 얼마 주고 있냐면 0.8배로 덜 주고 있어요. 이걸 노동부가 맨날 또 시켜. 지침 만들어가지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빼고 50% 할증 계산할 때 그건 빼고 계산하라고. 의원님 맞죠? 국가가 이런 식으로 불법 노동을 스스로 저지를 뿐만 아니라 강요까지. 요즘은 아예 그냥 취업규칙을 노동법 체계를 다 무시하고 성과연봉제 하자고 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도적으로 노동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실업 많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노동법만 철저하게 지키면 일자리 100만 개는 순식간에 생겨난다는 거죠. 노동자들의 소득이 떨어지는 거는 야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싸워라. 그럼 노동자들 탄압하는 현장 삼성 있잖아요. 삼성. 제가 삼성 엄청 싫어하는데 왜 무노조가 회사의 지침입니까?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인데 반헌법 행위가 그 회사의 사시야 사시. 회사 지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도덕한 얘기를 대놓고 삼성에 노조가 없는 걸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기만 해도 경제는 살아난다. 우리나라에 500억 이상 버는 회사가 44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440개가 우리나라에 버는 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이 59만 개인데 이 440개가 500억 이상을 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이 대충 얼마냐면요. 한 160, 70조쯤 됩니다. 160, 70조를 영업이익을 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세금 8% 더 내면 어디 맞아 죽습니까? 그럼 8% 세금한 애가 해외로 탈출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법인세 올리면 해외로 탈출한다고. 탈출해서 만약 미국 갔다 거기는 35%야. 탈출해서 일본 가서요. 거기는 34%요. 유럽으로 가요? 유럽은 프랑스 33%, 독일 30%입니다. 우리 22%인데 올려봤자 30%요. 어디를 도망갑니까? 대신에 우리나라처럼 온갖 나쁜 짓 하고 수천억을 횡령하고 온갖 짓을 해도 순식간에 돈 못 펴집어주고 대통령하고 만나가 스삭삭 해버리면 다 죄진 것도 다 없어지는데 이런 좋은 나라를 왜 두고 가겠어요? 그죠?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증세 좀 해서 복지 좀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도 좀 시켜주고 집도 좀 지어서 임대아파트도 주고 출산지원도 좀 해주고 교육지원도 좀 해주고 하면 그 돈이 또 돌아와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이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삽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재벌 기득권자들하고 싸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연이 너무 많아. 인연이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고 한 달만 더 걸치면은 다 죽고 못 사는 사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또 관리에 절제해 싸워요. 그래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싸워서 깨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 바꾸고 아무리 정치세력 바꿔도 저번보다는 좋아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대중들의 약자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때 박수 한번 쳐주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낸 게 기본소득이에요.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잘 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대기업과 사회적 강자들의 횡포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두 번째,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서 노동의 몫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서 중산층을 만든다. 세 번째, 과도한 초과이익을 얻는 강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약자들이 같이 살 수 있게 복지를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돈이 돌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옛날에 보니까 복지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뭐 했더니 참 돈도 잘 안 쓰고 엉뚱하게 가길래 이번에는 좀 색다른 방법을 하자. 우리 유럽에서 개발한 방법인데 국민들한테 직접적 지출을 하자. 현금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주면은 가끔 땅에 묻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경제순환에 도움이 안 되죠.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반드시 한 번은 순환을 시켜라. 그래서 노원구민이 받는 정부의 지원금은 노원구의 영세상인들한테만 쓰도록 만들면 영세상인도 먹고 살겠죠. 그래서 제가 설계한 게 국가예산 400조 중에 7%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28조 원 정도를 만들어서 29살 이하는 다 힘들다. 청년, 학생, 아동, 신생아 다 어려우니까 29세 이하. 65세 이상 종이 죽고 하다가 승질나고 막 배고프고 힘들다고 자살하고 이러니까 65세 이상 전원. 장애인들 힘들어 죽겠다니까. 장애인들 그리고 농어민들 수출 대기업들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받았으니까 농어민 정부 이렇게 보니까 2800만 명 밖에 안 되더라고. 거기다 100만 원씩을 다 주면 가구당 한 2, 300만 원 될 텐데 이거를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 형태로 지역 화폐를 주면 우리나라의 560만 자영업자가
한 가게당 500만 원씩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 지나가야 돼요. 그럼 경제가 살아요, 죽어요. 이게 바로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루즈벨트가 만든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거 시작하면은 이재명의 뉴딜이라고 붙여가지고 장난감 쳐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여기에 핵심은 역시 강자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모든 정책의 최종 목표는 부당한 강자들의 횡포를 제재하는 거예요. 억강부야. 이게 정치의 본질 아닙니까? 혼자 맞히고 있어, 혼자만. 박자라, 혼자 박자라. 억강부약하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면 좋겠어요.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야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역사의 눈으로 보면, 세계의 눈으로 보면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가 심각하냐? 지금 강대국도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미국한테 팔을 한짝 떼줬어요. 너 팔 좀 내놔봐. 근데 힘센 형님이 달라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사드 배치해 드릴게요. 팔 하나 떼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중국이 옆에 있다가 너 왜 미국에만 주는 거야? 우리한테도 줘야지. 다리 한 짝 내놔. 지금 다리 뜯어가고 또 일본은 뭐 우리는 뭐 바보냐? 위안부 합의요. 군사정보 보고였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점점 더 올라가죠.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래도 한반도 그러면 저 언제 터지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만 잘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멀리 역사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주변 강국들의 권력 교체기에 줄 잘못 써가지고, 에? 줄 잘못 써가지고 침략당해가지고 온 국민이 엄청난 참화를 겪었던 게 수없이 많죠, 역사에. 그래서 이 외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드 배치했잖아요. 지금 사드 배치했는데 저게 북핵 미사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건 여기 온 정부의 수준을 다 아는 거죠. 고고도 미사일 종말 방어 시스템인데 북한에서 뭘 하고 고고도 미사일 쏩니까? 그냥 저고도 미사일 쏴버리 바로 도달하는데. 그죠? 결국 이거는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제 일부로 중국을 쳐다보려고 들다보려고 하는 거라는 걸 너나 나나 없이 다 아는 거죠. 중국이 화나잖아요.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로서야 정말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하지만 그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군사 충돌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전쟁하지 않을까 전쟁긍긍하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하지 않을까를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어딘가 저 태평양 지역에서 충돌했어요. 군사 충돌을. 그러면 어디부터 때리겠어요? 자기 안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눈을 찔러야지 이렇게. 바로 이 사드 배치 지역이 중국 미사일 타겟이 됩니다. 우리가 미중 군사 충돌까지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또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중국이 다 뒷문을 열어놓고 한미일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중국을 봉쇄하니까 중국이 북한을 왜 뒤에서 때리겠어요?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막아야지. 그래서 지금 북한의 뒷문이 열리고 있죠.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억지 국제공조가 느슨해지고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의 최첨병이 돼가지고 중국 코에다가 그냥 코 손가락을 찌르니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군사충돌의 위험도 크고 우리가 각종 제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로 되돌아가야지. 원래로 되돌아가기 어렵죠. 이미 팔 한짝 떼지기로 약속했는데 너 왜 안 주냐고 자꾸 압박하잖아요. 약속했는데 왜 안 떼어줘? 떼주면 돼요? 안 돼요? 떼주면 안 돼? 어떻게든 막아야지. 그래서 누가 그래요? 이미 합의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트럼프는 왜 TPP 타지 않는데? 트럼프는 사인해서 시행하고 있는 무역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잖아. 미국은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하면 안 돼? 국회에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국가관 합의가 시행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아직도 시행도 안 했는데 파기하면 안 됩니까? 물론
사기라고 하는 게 너무 거칠긴 하지만 아직도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이거는 정말로 이 전쟁의 위험 또 악순환의 시작된 첫 골입니다. 이거 반드시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방법은 많겠죠. 뭐 다른 대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설득을 할 수도 있겠고 심지어 예를 들면 두테르테가 썼던 수법도 있잖아요. 두테르테가 지금 원래 필리핀하고 미국이 70년 우방이었다는데 지금 미국이 필리핀에 매달려서 난리죠. 제발 옛날로 돌아가달라고. 제발 옛날로 돌아가주세요. 왜? 중국하고 가까워져서 큰일 나죠. 봉쇄는 그냥 자기들이 단절감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이죠. 불리한 점이기도 하지만 유리한 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지정학적인 반도국가라고 하는 이 현실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걸 위기로 만드느냐 기회로 만드느냐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그 나라 국가 지도자에 달린 거죠.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팔다리 다 있고 나중에 죽어요. 조선 만렵에 우리가 당했던 딱 그 모양이죠.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놈한테 맞고 저놈한테 같이 그러다 결국은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위험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악순환의 수렁으로 계속 한 발씩 한 발씩 굴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꼭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간이 왜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데 이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죽겠죠? 제가 빨리 안 끝나라고. 여기는 한 시간 안에 다 끝내는 게 컨셉이랍니다.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한번 해야지.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은요 언제든지 스스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놓은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 좋은 세상을 왜 버리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부당한 시스템에서 착착착착 현금 들어오고 아주 우월한 지위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데 왜 자기 걸 양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공정한 사회로부터 공정한 사회로 넘어가려면 분명히 이 불공정한 사회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그자들의 기득권을 뺏어야 되는데 절대로 스스로 내놓지 않는다. 그럼 그걸 꼭 박자가 안 맞네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 기득권 체제로부터 피해받고 있는 다수가 힘을 합쳐서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지? 안 맞지? 박수 한번 해봐. 그런데 이걸 뺏어오는 게 원래 다수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 비정상 사회를 우리는 바꿔서 공정한 사회 만들고 싶잖아요. 기회도 공평하고 경쟁도 공정하고 그리고 기한 만큼 자기가 기한 만큼의 몫을 찾는 정상적인 사회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바라고 있거든요. 정말로 극소수를 빼고는. 그런데 1인 1표인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그 정치 그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1인 1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당시에 합의했잖아요. 헌법도 있고 선거법도 있고 정당도 있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정치인도 있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게 패배감이에요. 패배감. 이 5천만 명이 있는데 원래 5천만 명이 있으면 책임감이 5천만 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혼자 찍으면 진짜 신중해. 이거 내 손에 달렸다 이거. 야 이거 하면 진짜 신중하게 하겠죠. 근데 5천만 명이 하니까 책임의식이 없어요. 아이고 나 이거 알아서 하겠지. 내가 한 표 찍어봐야 뭐 결론이 그냥 있겠냐. 요런 내 역할이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하는 열패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자들의 작전이 동원됩니다. 강자의 작전. 뭐예요? 싸움 시키는 거죠. 호남이 뭐 차별되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호남이 차별하고 지역 간 격차가 생겨난 이유는
이 박정희 정권이 지배를 해야 되겠는데, 원래 호남에서 박정희가 원래 김대중보다 득표율이 더 높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고요. 그런데 이걸 영남 호남을 쫙 가는 다음에 감 지역감이 감 전생과 싸우게 해놓고 한쪽 지역을 집중 지원을 하니까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꾸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때는 다수를 분열시켜 싸움을 시키는 게 최고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시키는 거죠. 야, 정치는 나쁜 거야. 니들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감하게 노는 거에 무슨 백로는 가지 마라. 정치는 나쁜 거야. 아이고, 원식 의원님 또 싸우신다. 저 봐라, 저 봐라. 아니, 정치가 자기가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이쪽 동네 뭐, 국민들 다 피해보게 생겼네. 그러면, 아, 그렇게 통과하시려고요. 네, 우리가 소수군요. 네, 알아서 통과시키세요. 네. 그런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멱살 잡고라도 막아야지. 이게 원래 정치의 본질인데, 자꾸 그걸, 오, 또 싸운다. 또 싸운다. 이러면서 싸우는 게 나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포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워낙 많이 남으니까. 100명한테 100만 원씩 빼가는데 2명 정도, 3명 정도 고용하는 건 돈이 안 들거든요. 자기 편을 만들어서 매수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언제나 가진 강자들의 부당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압도적 다수가 피해보는 이상한 시스템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70년 동안 그래왔던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데, 예, 그렇습니다. 바꾸는 안 돼요.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바꾸는 방법. 투표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투표해봐야 한 표밖에 더 됩니까? 투표해가지고는 안 되고. 가을에 수확 잘한다고 농사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봄에 씨를 잘 뿌려야 되고, 여름에 밭을 잘 밉니다. 그래야 가을에 수확할 양이 생기면 그게 농사 지은 양이 최대치입니다. 근데 봄, 여름에 농사 다니고 가을에 수확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네? 평소에 있는 거, 평소에. 평소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한 표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몇 분이나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숫자가 보시겠네. 여기 계신 분들만, 여기 계신 분들만 마음 먹고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우리 경선 얘기 했으니까. 나 찍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관이 혹시. 네. 나 찍으라는 얘기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야. 경선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선은 국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고 싶은 사람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 아우, 귀찮아. 이거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인증해야 되고 막 귀찮아. 아우, 그래도 해주자. 그리고 신청해놓고 전화 오는데, 아우, 뭐 투표, 아우, 귀찮아. 이거를 넘어서서 진짜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5천만 명이냐? 2012년에 몇 명 투표한 줄 아십니까? 60몇만 명밖에 투표 안 했어요. 그 중에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서 56% 투표해가지고 1차를 다 끝났죠. 56%니까 몇 표예요? 40만 표 넘지 않나요? 40만 표 넘지 않나요? 100만 명 신청해가지고 딱 보죠. 이번에 더블 됐다고 쳐봐요. 두 배다. 두 배인데, 100만 명이 투표해서 결판 났다고 쳐요. 그럼 60만 표 정도면 이긴 건데, 60만 행동을 조직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만 마음 먹고 지금부터, 야, 내가 아는 사람 친구도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평소에 내가 전화도 못했는데 잘 썼니? 그 밴드에 내 필수 가입을 되는 거 말도 안 쓰는데 막 쓴 사람들한테, 그 야, 싸구려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돈 안 드는 거. 응? 그거 막 한 번씩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아이고, 무슨 이렇게 이쁜 글을 쓰셨어요? 이런 거 다 오픈된 거예요. 여러분도 글 써놓고 나는 거기 누가 좋아요 누르시면 엄청 좋죠? 다섯 개만 넘으면 뿌듯하지? 근데 왜 안 눌러줘요? 왜 자기는 왜 안 눌러주냐고. 다섯 명한테 눌러줘서 다섯 명이 내가 눌러줄 거란 말이야. 경선 투자자라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보통 요즘은 SNS나 뭐 네트워크 워낙 발달해가지고 한 300에서 500명쯤 될 텐데 보통 그 중에서 자기 편 50명씩 만드는 사람이 1000명이 있으면 결과를 치고 그립니다. 결과를. 한 명의 몫이 평소에 행동하는
몇 사람들이 대세를 결정하죠. 100명이면 100명이 N분의 1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극렬한 4대 명이 결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천만 분의 1이 아니다. 5천만 분의 1이 아니라 그 중에 극렬하고 독하고 집요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러면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수천 명이 목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문방송에서 잘 안 내주죠. 신문방송에 나오면 술 나쁜 거 나와. 최근에 출마했다고 하나 써주긴 하더만요. 예. 근데 대개는 그 이전에는 나쁜 거. 카드라. 이런 거 나왔지. 좋은 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게 다 네트워크였는지. 그래서 변방장수. 변방장수니까 무슨 방불장수 같아. 예. 아니고, 저 지역의 조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사실은 이 작은 실천이 모인 거죠. 작은 실천. 그래서 우리 힘을 합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작은 힘들이 작은 게 결국합니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서 공정한 나라. 우리도 자식들한테도 희망이 있는.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 오신 분도 계신데 애도 좀 낳고. 한 명 아니라 서너 명 나와가지고도 막 뿌듯하게 아이고 얘가 얼마나 잘 살까 이런 기대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같이 만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을 할 텐데요. 먼저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지명을 해드리고 지명을 받으신 분은 이름을 말씀하신 다음에 짧게 질문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먼저 요 가운데 줄에 맨 앞에 빨간 예 티셔츠 입으시면 아 아까 이거 하냐고 물어보시던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김사두라고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좀 까먹을 말씀하시니까 네. 통역하시는 분한테 박수 한 번. 아 네. 대단히 잘 말하시고 계시네. 그 지역 쿠폰 형태로 이제 지원금을 이제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 같은 데서는 이제 영세상인들이 하는 그런 작은 마트 같은 걸 따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문제고 거기가 또 싸니까 지역 쿠폰이 거기로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슈가 이제 안 됐지만 이런 대형 인터넷 포털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수많은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국 해커들한테 털리고도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한 개인 정보 얘기한 거예요. 예, 30만 원 정도 소송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만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들이 이런 자기들 어떤 법적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액티브X라는 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안 좋은 어떤 기능을 끊임없이 이제 전 세계 인터넷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벗어난 비주류인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두 가지 섞인 것 같아요. 제가 정리가 되나 모르겠는데 쿠폰을 홈플러스 같은 데다가 쓰면은 그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냐? 그 얘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아, 네. 첫 번째로 저는 사실은 어떤 정책을 만들면 매우 이제 중복 효과를 갖도록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연히 진짜 안 갈 거예요. 빨리 가세요. 제가 부담돼서 그래. 빨리 그 의원님 빨리 가세요. 아 진짜 우리 위원장님도 빨리 가주세요. 제발 제발 좀 가주세요. 아 진짜 아니 뭐 시간이 지금 같은 분들이 사람 눈치 보이게 빨리 가주세요. 위원장님들 것 같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며칠 안 하는 분입니다. 네. 아이고 속 시원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를 뭔가 하나 정책을 만들어 똑같은 돈을 쓰는데 2중 3중의 효과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이라고 한 걸 한 개 연령에 대해서 100만 원씩 주어봤는데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성남시 안에서만 쓰게. 그리고 성남시 안에서도 홈플러스니 뭐 이마트니 대형 유통점 못 쓰게.
도박장 이런 데 못 쓰게. 아예 쓸 수 있는 데를 제한을 해가지고 동네 재래시장, 골목시장, 영세 상인만 쓰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안 받아줘요. 그러나 이게 동네에 매출이 올라가는데 제가 어제 그 보란시장을 갔다 왔는데 갔더니 상품권으로 지역 상품권 도입이 20%래 20%.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성남시에는 우리 김성환 청장님 보시면 좀 그럴 텐데 성남시는 재래시장의 매출이 공식 통계로 올라가고 있고 동네 빈 점포가 줄어들고 권리금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이런 데는 효과도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우리가 150억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 받기 때문에 산후조립이 한 50억, 숙련배당 한 100억 정도, 150억을 동네에 푸니까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들한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이거를 해당 지역에서 쓰게 하면 서울 와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강원도에서 받은 강원도에 써라, 노원구에서 받은 건 노원구에 써라, 아니면 서울로 확대할 수도 있겠지. 서울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반드시 동네에 그게 쓰여지게 돼요. 대형 유통점들은 못 쓰게 설계하면 됩니다. 아예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랬더니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매우 컸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뭐 포퓰리즘이라도 못할 거라고 자꾸 언론에서 그러는데 이거 딱 마음 먹으면 무조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10% 만드는 게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뭐 당장은 쿠폰 만드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현금을 주다가 나중에라도 쿠폰을 다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경제가 정말로 확 살아날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지금 이것도 사실 보면 어떤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개인이나 힘없는 사람이 위반을 하면 거기는 엄정한 제재가 가야죠. 힘없는 사람이 할 때. 근데 힘센 사람이 할 때는 일단 책임을 묻기거든. 두 번째 책임을 물어도 완전히 큰 돈이에요, 큰 돈. 비용이 안 되게 해요. 비용이 안 돼. 그러니까 억울해도 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강자들한테 기회인 거예요. 자기들 위반을 해도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현대자동차니 무슨 뭐 어디 현대중공업이니 등등 이런 데서 그 똑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부장, 뭐 과장, 반장 이렇게 있었는데 반장이 하고 있는 일하는 데를 요새는 다 사내하청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장이 아니고 다 사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지휘해, 지휘. 사실은 직원인데 명목만 독립된 사장으로 만들어놓고는 온갖 법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행법상 불법이고 이럴 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 세상 사람 다 알아요. 노동부도 알고 법원도 알고 사용자도 알고 노동자도 다 아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법원에 가서 재판해서 이겨오면 그 사람만 정규직 해주고 안 해줘. 이기는데 5년 걸려요. 그리고 한참 시간 지나다 보면 이미 다 퇴직할 때 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방치합니다. 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5년 동안 재판하고 나면요 완전히 인생을 망쳤어. 이미. 이기면 뭐 할 겁니까? 돈 엄청나게 들죠. 변호사비 들지, 시간 걸리지, 괴롭지.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한 게 불법이 알면서도 직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대기업들 돈을 벌어요. 이런 거에 기업들의 불법행위, 이 관리 엉터리를 해가지고 내 개인정보 빠져나가면 이거 정말 신인들 하더라, 그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면 배상액이 보통 10만원, 20만원 해주죠? 그럼 비용이 안 나와, 비용. 그러면 이런 것들 집단소송으로 해봐야 됩니다. 아니, 단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면 그것도 지가 집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돈은 국민 전원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벌고 피해배상이나 소송은 따로 했다고. 이거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집단소송법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강자들의 로비 때문에 허용을 안 합니다. 겨우 증권소송하는데 조금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원래는 그런 거 하나 누군가 하나 이기면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다 돈을 그냥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줘요. 이긴 사람만 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기는데 보통 5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지나가요. 다른 사람이 이긴 거고 소송하려고 하면 너는 이미 권리 상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강자들의 지배 구조의 일부다.
이것도 우리가 싸워서 법으로 통째로 고쳐야 됩니다. 네, 다음 분 하시죠. 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네, 이쪽 맨 오른쪽 저 뒷줄 가운데에 예, 앉아 계십니다. 뒤 돌아보신 분. 예, 예. 아니요, 그 왼쪽, 그 왼쪽에, 예, 예. 아니요, 그 뒤에 계신 분. 마이크만 잡으신 분 하십니다. 노원구 상기오동의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민주적인 어떤 정부를 세웠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뭐 30년 전으로 돌아갈 정도로 됐는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그동안 군사독재라든지 뭐 반민주의 행동을 해왔던 그 적폐청산, 즉 인적청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남아있으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또 오늘 있다 또 다른 그런 게 다시 살아나갖고 또 이런 그 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인적청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그 국정원. 이런 지금까지 이 법을 이용해서 했던 그 나쁜 짓을 했던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인적 청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네,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네. 이게 제 전공이에요, 전공. 여러분이 그 전공을 믿고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끌어오셨죠. 한 사회가 예를 들면 부패하고 해고하고 하는 것들이 제일 큰 원인이 어디냐면 시작은 바로 권력자부터 시작해요. 세상 사는 원리는요. 힘센 사람은 그 힘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뜯어먹고 싶은 게 원래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은 착해서 안 그러겠지만 사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살잖아요. 왜? 양심적이기도 하지만 그걸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그게 우리 양심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세면은 그물에 걸린 게 아니라 그물을 찢더라는 거죠. 그물을 찢더라. 그리고 그 그물을 찢을 정도가 되면 아무리 다른 공을 쳐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심지어 나라 빨아먹은 자들, 쿠데타 한 자들, 심지어 광주에서 수백 명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자들, 그리고 온갖 나쁜 짓 당한 사람들도 다 복귀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자신감이 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못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못 이긴다는 것은 권력 담당자를 바꾸는 데 성공할지 몰라도 이 사회 진정한 권력자들이 과연 퇴출할 수 있을까? 폼은 나겠지만 진짜로 세상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구애를 누리는 부당한 약탈 구조가 사라진 정상적인 사회가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 이재명인데?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재벌 대기업들 이자들도 만약 이 사회가 법이 엄격하게 정해지고 최소한 500억이니 수백억 수천억 횡령 배임 저지르면 저 미국처럼 300년 징역을 살게 된다면 그런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무리 많이 해먹고 나쁜 짓을 해도 이 뭐, 저기, 저, 휠체어 타고, 좀 마스크 좀 쓰고, 뽑고, 뭐, 왔다 갔다 해보면 뭐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러니까 또 하는 거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결국은 다 살아나는 선배들을 봤어.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잠시 이렇게 밀리지만 곧 우리는 그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100% 믿고 있고, 저 사람들은 지금은 이렇게 어리버리 하는데요. 우리는 한번 헤어지면 잘 복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자기 목적인 사람들은 원수? 상관없어요. 악마하고도 손을 잡고 순식간에 다시 재결집 할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70년 동안 지배해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이 나라를 실제 지배한 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였습니까? 그때도 삼성이 지배했죠. 그 진정한 변화, 그거는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얘기 약간 일부러 했는데 이 그 사회가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불법적 그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부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권력이 바로 검찰 권력이죠. 나쁜 짓 하면 혼난다 정도가 아니라 나쁜 짓 하면 깜빵을 보낸다, 나쁜 짓 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걸 나쁜 짓 하면 정말로 제재를 가하면 그런 짓 안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이번에는 꼭 보여줘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보통의 우리들과 다른 처우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에 구속해서 구치소로 보내고 절대 상관없이 가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시작인데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주었는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강자들하고 너무 인연도 깊고 이리저리 얽힌 게 많아서, 또는 신세 진 게 많아서, 또는 뭐 어떤 이유에서 도저히 그걸 상처주고 그걸 제한하고 제재할 의지가 없고 있다고 해도 무서워서 못하고 이러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법대로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공정하게 하는 거 말로는 쉬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의지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멀쩡한 사람을, 신의에 부역한 사람, 아직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뺏고 나쁜 짓 한 것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그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판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저 끝으로 한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예, 회색 옷 입고 뒤돌아보신 분들. 왜 앉아주세요? 목소리도 큰데 왜 해요? 네. 마이크 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앉아주세요. 네, 서초구에서 왔습니다. 아, 소리 좋으시네. 서초구에서 오면 종북인 거 아시죠? 아, 그 종북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저희 그 아파트에 양재동에 그 화장장치 있는데, 아, 네. 저희 동에서 제가 유일하게 찬성했더니 그다음부터 종북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지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말씀드릴 거 질문된 건 많은데 두 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공약 내세우는 것들 중에 인기 영합주의, 뭐 포퓰리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많은 후보들, 뭐 이명박 후보도 그랬고 박근혜 후보도 그랬고, 이게 영합주의에 근거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747은 아주 대표적인 그 포퓰리즘 공약인데, 많은 분들 질문하시겠죠? 네, 네. 중요한 건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인 거지, 지키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그 공약들 내세우시는데 그 말씀하지 않는 부분,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따뜻하게 정치를 하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보여주셨고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본인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떤 모습인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유튜브 좀 뒤져보면 조금 있어요. 조금 있고. 제가 어제, 그저 벌써 그저께 됐나요? 출마 기자회견을 공장에서 했는데, 제가 12살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달 후부터 공장을 다녔으니까 12살 정도 됐죠. 12살 몇 달 됐는데 저희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다녔죠. 어머니하고 그래서 좀 그런 기억들이 많아서 안타깝고 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딱 그 과정만큼 제가 공장을 다녔고, 마지막 공장을 다녔던 곳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는, 보통의 정치인들이 보통 자기의 꿈, 어떤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제안을 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뭔가를 위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제안, 약속이죠. 그래서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수단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하고자 했던,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그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꿈이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고, 판검사 안 하고, 뭐 변호사 안 하고 해서 그야말로 생명주가 못 줘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랬는데, 그리고 뭐 구속됐던 일도 있고, 뭐 과학과 싸우고, 수배도 됐는데, 뭐 가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욕하게 돌아다니는 충분히 많고, 그거 간단히 막을 수 있었어요. 원하는 걸 들어줬을 순간 깨끗하게 막았습니다. 그걸 들어주는 순간에 제가 일생을 두고 추구해왔던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걸 깨게 됐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그거 저한테 위협할 때, 공개할까 위협할 때 제가 그냥 형님 뜻에 따라가십시오. 그걸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상처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변치 않고 해왔던 것들은 그건 공약이거나 아니면 의무여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지 이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제안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다. 왜? 제가 어릴 때 당했던 그 처참한 환경,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뭘 얻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가족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나의 투쟁 그 자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나도 기회 되거든 한번 기자회견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설명할 수는 없고 선생님께서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포퓰리즘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저한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대개는 약속을 안 지키고 기득권을 이용해서 다수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자들이에요. 제가 그들한테 딱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불효자가 효자 보고 너 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똑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리인이 국민이 낸 세금 최대한 아껴가지고 안보, 질서유지 이런 데 필요한 데 적게 꼭 필요한 데 쓰고 아껴서 우리 주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를 누리는 것은 헌법 34조 2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국가의 복지 증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에 써져 있는, 헌법에 써져 있는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이라는 욕을 먹을 일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포퓰리스트들은 지킬 의사도 없이 그런 쌩 거짓말을 한 박근혜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약속하지 증세 없는 복지 하는 건 쌩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복지 없는 증세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한 거 증세 없는 복지 진짜 하고 있는 이재명한테 소송하고 법 시행령 개정하고 겁주고 이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부필이죠 아닙니까? 잘 지키는 사람은 칭찬해줘야 돼요. 제가 정부하고 싸우고 가면서까지 복지 받게 있으면 상 줘야 되는 거예요. 상을 주고 가셨어, 참, 그러고 보니까. 이 박근혜 덕이 제가 유명해져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죠? 네, 다음 질문도 받겠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분단별로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예.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셨고요. 이쪽 분단에는 한번 제가 예, 시키겠습니다. 여자분네. 지역 안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역 안배를 잘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무원 제도 개편안을 내놨는데 5급 공채, 즉 행정고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거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일인데, 네, 근데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수험생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사시생들의 말을 의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태까지 일관적으로 사시생들에게 연구소에서 결정된 것을 의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일개 의원이 무슨 결정을 하느냐고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행정고시가 없어진다는 말이 되는데,
오늘 강연에서도 시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공정사회라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그 저변에는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자원인 인력이 우선 인재들이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사회의 상징은 저는 그런 각종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행정고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법시험처럼 행정고시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당하겠네요. 입장 이해합니다. 저는 민주당 우리 안에 대부분의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법시험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명시적으로 사법시험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제 자신이 사법시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사법시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리고 원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아니 남이 학교를 나왔든지 말든지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걸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자격 주면 되지, 왜 꼭 대학 나와서 대학은 로스쿨 나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서 사법시험이 지금 유지해라 라고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부활시켜야 된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회공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만약에 또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한들 이 구성원들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제도가 못 됩니다. 아무리 지금의 평가에 의한 뭐 검사 임용도 그냥 심사해서 그냥 임용하거든요.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데. 무슨 꼭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하는 것 아니고 수시 모집으로 비평사 사정관 시켜가지고 면접해봤더니 야 얘가 잠재력이 높구나. 저는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비율이 일부면 괜찮겠지만 너무 높아요. 70%를 그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니까. 그 문제 있죠. 그래서 그 비율도 좀 줄여서 좀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특히 이번에 장시호 가가가가가 맞으고 대학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게 나름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악용될 여지가 있고, 국민들이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공정하게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과거 제도 있잖아요, 과거. 옛날에는 과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던 시대에는 그게 흥했어요. 과거 제도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음서제도 하면 또 그 나라 망했잖아요. 물론 이게 5급 공채시험을 폐지하고 이제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서 승진시켜야 된다.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에 계층이동의 희망의 사다리, 계층이동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나름 또 우수한 간부 요원을 양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2등병으로 출발하는 사람 중에서 꼭 장교 시켜야 됩니까? 장교는 또 장교의 역할이 또 있는 거죠. 전문적 교육받은. 그런 것처럼 저는 저도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뭐 며칠 전에 들었는데 저도 이거 황당했어요.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나 싶었는데, 저는 5급 공무원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수가 지금 임의적인 공채가 아니라 그냥 특채하고 있는데, 이 특채 최소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진하는 건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다 특채해버리잖아요. 외무고시 아예 없어져 버린다면서. 그거 왜 없앱니까? 시험 봐서 공정하게 뽑아야지. 그러니까 누가 뽑대요? 다 외교관 자식들 아는 사람 다 알고. 전부 다 스펙 좋다고 다 그쪽에 뽑았는데 당연하지. 9시 따라 왔다고 하는데 스펙이 좋을 수밖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또 네 번째 일단 저 뒤에 하얀 옷 입으신 분께. 뭐 괴롭을 쓰던가 이제 막 팔을 막 긁고 나 한번 죽어가라고 왜 그래.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중계동 사는 박영조라고 합니다. 그 제가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분이 안희정 후보님이랑 비교를 나오신 이재명 후보님이어가지고. 야, 이게 경쟁관계구나. 근데 요즘에 친구들도 다 관심 많고, 제가 대표적으로 왔는데, 네. 제가 이재명 시장님 그 이번에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아, 네. 이러면서 그 이재명 시장님의 본인 최대 강점이 그 성남시장 경력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루었던 그 가장 큰 위안이 예산 이제 확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로 이제 책을 읽어봤을 때 느꼈던 반응,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을 이제 발언하거나 이제 대선 후보로서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할 때 그 정책들의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 대선 출마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다른 후보들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정책의 디테일이 어느 정도 때에 나올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뭐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일대 책도 좀 팔아야지. 8,000원짜리 이제 많이 안 사준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거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의 극히 일부만, 주요한 극히 일부만 들어있죠. 그 말고도 뭐 저희는 정책 지원단들도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4시간 정도 같이 토론하다가 왔는데, 근데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세부의 아주 뭐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 정책들까지는 제가 준비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과정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도 있습니다. 민주당 또 상대 후보들의 정책도 있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 이미 대통령으로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각 부처의 관계된 정책을 싹 준비해라. 사실 못하죠. 그럴 역량도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단계.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그 다음에 사실 그런 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철학이죠. 철학과 의지예요. 제가 성남시 복지정책 가지고 그중에 착한 성격을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야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 사실 해봤자 1인당 10만원도 안됩니다. 1인당 10만원도 안된다고. 그거 전 국민한테 성남시 가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인들 이거 다 해봤자 5조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국가정책에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5조원 만드는 거 일이겠어요? 마음만 먹고 5조원 400조 중에 떼가지고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 이런 사업 하라고 그거 해주면 그냥 바로 다시 시행됩니다. 네, 결국은 의지 문제다, 철학 문제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국민들이 많이 관심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제시한 게 고책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2탄, 3탄 나오면 아주 100탄 나오고 오시는 걸로.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분 받으셔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뭐 이번에 서 계신 분 중에 한 분 제가 예, 이 앞에 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 말씀을 듣자 보니까 대통령 되시면은 정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다가 평택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촛불노인 장순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용산 참사 때 만난 분이 저는 시장님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꿈 같은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한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질문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 국민의 관심사가 교육 문제입니다. 특히 사교육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풍토병이 이제는 고질병으로 바뀌어서 사교육이다 그러면 특히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내놓는 것이
서기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죠? 대답이 쉽지 않나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심지어는 OECD에서 가정경제가 힘든 아이들에게 정부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라는 권고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사교육으로 인해서 공정한 경제, 공정한 정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뿌리가 공정치 못한 교육 문제입니다. 아시죠? 예, 예.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우리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준비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거죠. 이게 참 세상이 암담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사교육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이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게 교육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제일 큰 문제의 원천은 산업, 경제, 고용 정책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리고 국가 권력이 다 가진 소수를 중심으로 정책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 노동자들을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 일자리 수준이 참 떨어지죠. 노동시간이 길어지죠. 일자리는 줄어들지.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정규직. 요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일자리의 질과 양이 확 나빠지고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됩니다. 기대 수준 올라가는데 구멍은 점점 작아지니까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작은 구멍 안에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돌진을 하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가르친 분은 부족하고 학교는 필요한 걸 안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자기 교육시켜가지고 이익을 빨리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교육제를 뜯어고친들 이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교육 문제에 손대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정말로 가까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천은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대학 제일 안 가도록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 독일입니다. 독일은요, 대학 가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가. 가서 등록금 면제, 당연히 면제고 생활비 준대도 안 가요. 왜? 고등학교 졸업하가지고 취업을 하면 대학 4년 졸업하고 오는 사람하고 비해서 오히려 자기가 나아요. 그럼 뭘로 대학을 가겠어요? 진짜 공부할 사람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자리의 질이 좋다 보니까 또 학력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실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다 보니까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입시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면 대학을 한 번 이 녀석을 꼬셔서 대학을 보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어떻게든지 인서울 가야 되고 인서울 대학 가야 되고 어떻게든 명문대 가야 되고 어떻게든 명문학과 가야 되고 명문학 가서도 스펙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연출 스펙 관리해가지고 교만한 구멍을 또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선진적으로 고친들 아무리 교육제도를 잘 만든들 아무리 대학 잘 만든들 해결 되겠습니까? 저희 답답한 소리에서 정치인 소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제도 개혁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들 속에 이런 웃어요. 오늘 낮에도 우리는 이거 가지고 두 시간 가까이 얘기하다 왔는데 결국 답이 없다 했어요. 결국 답은 지금 현재 있는 미세한 문제들도 고쳐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 너무 다 수시로 해가지고 정시에서 실력대로 자기가 내가 내 실력 부족이 떨어졌다고 인정할 시스템으로 대학 가는 구멍이 너무 작아졌어요. 나머지는 정말로 공정한지는 모르지만 의심되는 방법으로 다 가다 보니까 불신이 너무 커졌어요. 우리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공정한 시스템에서 실패했다고 억울하지 않은데 불공정하다고 믿어지는 시스템으로부터 내가 실패하면요 의심이 들어서 인정이 안 됩니다. 문제죠.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이고 뭔가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모두가 공정하다고 믿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입시제도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정시 비중을 상당 정도 늘리고 수시 비중을 좀 대폭 줄여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이런 정도 하고, 뭐, 초중고 과정을 지금처럼 대량 생산 시대에나 필요한 똑같은 획일적 교육하는 거, 이거 아무리 시켜봤자, 이건 사람 아무리 가르쳐서 이런 스마트폰 만들면 어디다 쓰냐고,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그야말로 창의적 사고를 가진, 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인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개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어디 스펙 관리한다 그러고, 체험학습 보내고, 해외 유학 보내고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이 자식한테 그대로, 부모의 지위가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시스템으로 교육이 작동하는 거죠. 이 교육이 기회 공평을 기하는 게 아니라 세습을 시키는 도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도 고쳐야 돼요. 그러려면 정부에 돈이 좀 투자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대학도 지금 무슨 기업들이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장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철학과 없애고, 어? 문예 창작과 없애버리고, 전부 다 돈 대고 취직되는 방안 잔뜩 만들고 있어요. 이 기초과학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육도 저 많이 가는 지방대학들은 좀 사서 국립화 시키고, 국립대학들은 합동 전형해가지고 그냥 목포에서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거나 서울대 관학에서 다니는 거나 다 똑같이 국립 제1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힘을 키워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늘려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싫어하는 노동자의 의견 펄떡이거든요. 너 반기업인이지. 증세 얘기하면 욕을 먹거든요. 너 반기업인이지. 재벌 얘기하면 너 죽을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노동자가 살아야 노동자의 노동이 보수가 올라가야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많아져야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고 그래야 경쟁이 줄어들어 대한민국이 해결됩니다. 엄청난 소리를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삼성하고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는데? 네. 네, 이제 좀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아쉬움은 있지만 다음을 좀 기약하면서요. 네, 저기 예. 쪽지로 보내시면 제가 네. 답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예, 오늘 강연 잘 들으셨죠? 네. 예, 시원하셨나요? 네. 네, 오늘 뜨거운 열광을 해주신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증 잘해요.